촛불 반역, 2019년 태극기,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헌법입니다. 문재인 있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. 안 내려오면 붕짜다 붕짜. 과거의 행적들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딴다. 노무현 대통령은 초대 악마고 문재인 악마다.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을 제가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을 쓴 것은 거듭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. 자연인 신분으로서 장애 집회에서 한 말이지만 적절하지 않았다고 제가 유감을 표합니다.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. 사실이세요? 그렇게 발언하셨죠? 발언은 안 했습니다. 발언은 그 실제 들어보시면 발언 연설에는 없었고. 우리는 매국노의 상징으로 이완용을 비난합니다. 이완용은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. 맞아요. 그러면 예. 전광훈 목사하고는 친합니까? 친하지 않습니다. 이승만하고 박정희 다음에 사람이 나타나야 대한민국은 산다. 이승만 박정희 다음 사람 좀 추천 좀 해봐요. 그랬더니 신원식 장군을 얘기하는 거야. 목사님, 요 이야기는 이제 네.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안 하는 게 좋아요. 예, 왜냐하면 네. 지금 이제 혹시 견제받아. 뭐 서울에 봄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왔다고 봐요. 5.16 같은 게 정치 법적으로는 구태타인데 우리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, 경제, 철학적으로는 혁명이거든요. 구태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그리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% 지지합니다.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또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 등 문무겸비를 확실히 갖춘 정말 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